안녕하세요, 아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참소라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와, 향이 살짝 꼬릿꼬릿한데 맛있는 향이 나요. 바다 향? 이렇게 생겼어요. 골뱅이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는 좀 오돌토돌하게 뭔가 뿔같이 뭔가 나 있어요. 두 줄로.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먼저 얘. 보이세요? 껍데기 보이세요? 요거를 한번 뗄게요. 젓가락으로 일단은 해볼게요. 오! 오! 그리고 여기 내장 있는데 먹으면 배탈 나니까 이걸 좀 떼고 먹을게요. 여긴가? 딴! 여기를 떼줄게요. 이렇게 떼면 쑥 떼진다 했는데? 거짓말쟁이네? 먹을게요. 와, 진짜 탱글탱글 쫄깃쫄깃해요. 맛있다, 이거. 여러분, 이거는 토시라는 풀인데 바다 주변의 사람들이 쑥처럼 자숙해서 먹었던 풀이라고 하는데요. 몰라.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어볼게요. 아무 맛도 안 나. 식감이 되게 좋아요. 그냥 해초 같은 느낌? 맛이? 해초 맛이네. 살짝 비릿한 맛이 나요. 됐다. 이번에도 뜨고. 손으로 한번 뜯어볼게요. 잘 보이십니까? 내장이 다 처리되고 나왔어요. 아, 여기 또 있다. 이거를 뜯어줘야 배탈이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. 짠! 아니, 어떻게 씹을수록 맛있지?
찍어서. 뭔가 건강해지는 맛이에요. 여기는 이제 먹기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다 까왔습니다. 맛있다. 여기 내장을 뜯어서. 정리를 할게요. 아, 여러분, 사람들이 이 안에서 파도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진짜 난지 한번 들어볼까요? 크진 않네요. 이거는 그냥 끝배.
식감이 진짜 좋다. 야, 짠! 제가 이렇게 참소라를 먹어봤는데요. 이 참소라는 그 참소라 중에서도 큰 거예요. 그래서 두 개만 먹어도 되게 좀 양이 차는 느낌?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거는 같이 가서 라면에 끓여 먹던가 아니면 무침을 해 먹어야겠다. 구독,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.